하지만 대장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철수하라고 대기야. 물러서라 오대기. 어서. 최 팀장님 말씀대로 하세요. 어떤 상황이 됐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공항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 가도 되겠습니까? 이상무가 잘 따라가고 있지? 네, 선배. 잘 가고 있습니다. 야, 참은 곧바로 경찰 불러. 절대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 알았지?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범인보단 후배 안전이 우선이라면서요. 알아. 우리는 경찰이 아니라고도 하셨고요. 안다고. 다 알아. 근데 그래도 화가 나네. 열받고. 이수현, 조부장이 데려갔어요? 지금 어딥니까? 내가 그리로 가죠. 선배님, 뭐 하십니까? 현준아, 너 오늘 차 가져왔냐? 예, 가져왔는데. 차키 좀 빌리자고, 사람. 어? 빨리. 잠시만요.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글쎄, 모르겠다. 이게 수연이를 멈추게 할 겁니다. 멈추게 한다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과장님이 부스에 들어가셨네. 정윤주 씨 애가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 와서 자리 비우는 바람에 계속 저렇게 대신 일하고 계시는 중. 아, 참 내일이지? 어, 내일. 예,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 얘기가 잘 될 것 같아? 이수연 어디 있는지부터 대답하세요. 서인우. 뭐? 서인우 팀장이 나 불러오라고 한 거 아니었어? 돌려보내세요, 조부장. 일개 공항 직원 하나 잘못 건드려놓고 큰일 망치고 싶은 거 아니면.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왜냐면 나는 저 새끼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거거든. 흔적도 없이. 흔적이 없는데 문제될 것도 없잖아. 12년 전 그 하드디스크 세상에 공개되는 거 보고 싶어요? 너 그거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나하고 수연이를 위해서 보험 걸어뒀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대로 지난 10년 공든탑 끝내 엉망되는 걸 보고 싶은 거 아니죠? 인천공항에 대한 회장님의 계획도 당신도 그리고 나도 네, 어떻게 됐습니까?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사람들 21명 현장에서 검거했고요.
그런데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는데요?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양 팀장. 안 그래도 지금 양 팀장한테 가던 중인데. 한여름한테 얘기 들었어. 무사한 거 확실해? 우리 보안팀에 오대기가 지금 같이 있어. 서 팀장도 다 무사한 거 같고. 서 팀장 그 자식. 말만 그런 거면 어쩌나 했는데 진짜로 해결을 하긴 한 모양이야. 그지? 서구나. 한 번만 더 애들 그런 식으로 위험하게 내버려둬라. 어? 그땐 나 당신하고 진짜로 도장 찍고 말 테니까. 이번 거는 서 팀장이 지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 그렇다고 공항 안에서 조폭들이랑 보안팀 패싸움 나게 놔둘 수도 없고. 암튼 오늘 일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알고 있으라고. 이 상관 어떻게 되고 있어? 이수현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석들도 자기들끼리 싸운 거라고 진술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 부장도 일을 버리고 싶진 않은지 아랫놈들 입단속 시키는 중입니다. 잘 됐네. 이번엔 본청에 보고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선배님. 이수현도 그렇고 서인우도 그렇고요. 네, 알아서 할게. 아무튼 고맙다. 그나저나 본청으로는 언제 복귀하실 겁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수현 씨,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데려다줘서 고맙습니다. 여름아, 지금 오냐? 이수현 사원은? 내가 여기 도착한 지 10분쯤 되는데 아직이야. 이수현 씨. 이수현 씨. 하지 않으면 형의 진심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진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 알아? 형이 내형으로 있는 그 3년 동안 나한테 챙겨준 밥이 엄마가 챙겨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거. 형은 항상 그랬어. 틱틱거리면서도 항상 날 걱정하고 챙겨주고 불쌍한 놈이라고. 이러다 나도 형처럼 될까봐 걱정된다고. 다행이네. 넌 나처럼 되지 않아서. 이번에 형이 쫓아온 거야. 알지? 수현이 대학 입학 선물이에요. 이게 제가 주는 거라고 하면 안 받을 테니까 아주머니가 주는 것처럼 전해주세요. 고맙다, 인우야. 재혼 하신다면서요?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가. 그럼 수현이는요?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대학교 기숙사에 있겠다고 저렇게 고집이네. 그래도 이젠 제법 혼자서 잘하니까. 사고가 난 지 2년 만에 장애인이던 아들을 두고 자신의 인생을 찾겠다고 도망치는 어머니. 언제나 당신의 인생이 우선이었던 아버지. 그렇게 부모 인생에서 뒷전으로 밀려버린 자식들은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한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